따라 들어가면 또 뭐가 있나? 일단 세이브. 아, 어? 보안 장치 같은 걸 해둔 건가 이건? 기다려. 왜 그러죠? 통로를 잘 봐라.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 뭘 해둔 거야 대체가? 저건 열감지 센서예요. 카론이 해둔 게 아닌 건가? 대체 왜 이런 장소에 저런 보안 장치가? 벌어지겠지. 당연히 놈도 이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의외로 우리들이 시장 관지를 탈출했을 때부터 이미 여긴 버로우즈의 감시하에 놓인 걸지도 모르지. 일로 오겠거니 하고 설치해뒀다. 버로우즈한테도 나한테도 여긴 비밀의 진처였으니까. 당신 여기로 도망쳐올 거란 건 상정하고 있었던 거군요. 어쩔 수 없군. 저건 전부 피해서 지나가자고. 여기에 경찰들이 닥친다면 정말 방도가 없다. 귀찮게 됐네 또. 아직 최고까진 멀었어. 신중하게 지나가는 김에 옛날 이야기라도 해주지. 와 신난다. 그래서 또 동행을 하는데 어디로 갈까? 윗길 아랫길인데 도는 거는 12시, 3시, 6시 방향 이렇게고. 아래 먼저 가보자. 여긴 뭐 있나? 이건 총알? 총은 처리한 마피아 놈들에게서 얼마든지 뺏을 수 있었다. 그걸 아직도 여기 둔다고? 물론 총탄 자국은 조사 자결과 되니 함부로 쏴댈 순 없었던 모양이지만 말이야. 총 본체도 찾을까? 노엘이 관심 보이나? 아니요. 지금 제겐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런가? 오케이. 이 멈춘다는 게 한 발짝 더 갔네. 그래. 어차피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었으니까. 소라는 피우지 않고 끝났다면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좋겠군. 잠깐 이러면 이거 아 포인트 또 날라갔겠네. 아 여기도 순서는 역순인가? 6시, 3시, 12시? 3시? 기다렸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도 6시 먼저. 아니네? 양쪽 방향인가 이건? 가로 세로? 아니면은 위쪽에 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겹치는 건가? 이렇게 맞네. 아 목적지는 저 발판 위치겠거니 싶은데. 이렇게 돌아가 볼까? 빡센 뭐 있나? 당신들은 얼마 동안 이혼 신청에 있었던 거죠? 아마 1년 정도였나. 오래도 있었네. 1년이나 이런 곳에서. 난 물론이고 버러우즈도 그동안엔 집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길었을지도 모르겠군. 애초에 천연 동굴이다. 아무도 오지 않고 지금 우리가 슬럼에 막연한 은신처보다 우수하지. 처음엔 시끄러웠던 놈도 차츰이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같았고 말이야. 칭호됐나 여기 처음 왔을 땐? 시끄러웠다고요? 벌레가 나온다느니 양복이 주름진다느니 춥다느니 하찮은 불평이 많았던 건 잘 기억하고 있다.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 좀 깨나봐. 이 구멍은 뭐야? 그냥 장식인가? 그럼 또 가볼까? 삑 여기. 아 스텔스 보너스 몇 점인지 몰라도 날라먹었네. 에이 아쉬워라. 방은 또 하나 있고 그렇게 힘든가? 또 털썩 앉아버리네. 여기 또 뭐 갖고 올까? 조금 쉬겠다.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아까보단 많이 나아졌어. 넌 내가 쉬고 있는 동안 탐험이라도 해보는 게 어떠냐? 아, 혼자 놀라고 하네 이젠. 이 방은 말하자면 브리핑룸. 과거 벌어오지 않게 흉계를 꾸미던 방이다. 브리핑룸이라기보다는 그냥 뭣도 아닌 방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브리핑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는 여길 나갈 때 처분했지만 단편 정도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알고 싶다면 직접 찾아봐라. 또. 당신과 시장의 전투기로 가는 거군요. 순순히 입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난 지쳤어. 네가 듣고 싶다면 네가 움직여라. 어쩔 수 없네요. 당신은 잠시 거기서 쉬고 있어요. 전 조금 이 방을 조사해 볼게요. 뭔가 발견했다면 하나씩 가져와라. 한꺼번에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해줄 마음이 사라지니까 말이야. 귀찮다는 말을 길게 하네. 이게 어딜 봐서 브리핑룸이야. 정말 여기는 와인으로 보이는 게 있고 이거는 거실에나 있을 법한 테이블에, 책장에, 이건 그럴싸하다. 화이트보드. 이건 뭐야? 타올이나 의류. 하하, 당신 정말 여기서 숙박하는 일도 있었군요. 일단 기다려봐. 뭐가 더 있는지 좀 보고. 지도책이나 도로장부. 여기는 그냥 세면대. 이걸 전투에 관계 있다? 이건 아니지. 이 책도 마찬가지인가? 아, 이번엔 잡지. 테이블은 뭐 없고. 술장 빼고. 그러면 제일 그럴싸한 교통, 요거 도로장부. 아니야? 그러면 잡진 아니겠고. 설마 이건가? 잠깐,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더럽잖아. 이것도 뿌부뿌부 거리는 거 봐서는 잘 찍는 그게 있었을 텐데. 얘도 아니야? 시즌과 카론의 과거 흔적. 화이트보드겠지, 그럼? 이건 뭐야? 서류. 니은, 가, 미키, 다. 뭐가 미끼다? 시가지로 도망. 위험한가? 창고로 유인한다. 아, 해안에 있을 필요. 중요. 지도 체크.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겠네, 그럼. 자, 화이트보드도 한번 볼걸 그랬나? 흩어진 서류. 이거는? 없어? 먼지 덮인 채로. 일단 요거. 이건 당신들이 예전에 마피아들과 싸울 때의 계획서의 일부가 아닌가요? 아직 그런 게 남아있었나요?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는 채택되지 않은 계획서다. 그렇다고 그냥 대충 이렇게 바닥에 버렸나? 벌어진 여기서 어떻게 자신과 나 다 둘이서 마피아라는 강대한 조직과 싸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그걸 위해 자주 무언가를 참조했었는데. 거참. 뭐였더라? 무언가를 참조. 사실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알고 싶으면 너도 생각해. 버로즈의 사고를 쫓아봐라. 그냥은 알려주지 않아. 귀찮게. 시장이 마피아들과 싸우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참조했던 무언가. 화이트보드는 아무것도 없어졌지. 잡진 아니겠. 옆방은 안 가지지. 아까 보려 했던 이거 말고는 뭐 있나? 지도책. 라플라스 씨를 무대로 수적으로 밀린 마피아와 싸우려고 했다면 일단 지형지물 같은 걸 파악을 해야지. 지리적 이점을 얻기 위해 작전을 세운 단계에서 상당한 계산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꽤나 오래 사용한 것 같고. 바로 카론에게 얘기를 들어보죠. 오래 사용한 지도책.
지도책 하면은 사회과부터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 지도책 꽤나 오래 사용한 것 같네요. 뭘 갖고 오면 무조건 흥이야? 그래서 뭐지? 이건 즉 시장은 마피아의 전투에 있어서 지도를 바라보는 걸 좋아했다? 시장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인원수의 차이를 메꾸고 우위에 서려 한 거 아닌가요? 탈락된 계획서에도 지형에 관한 메모가 잔뜩 있었는걸요. 해안가 얘기가 있었지. 그리운 이야기군. 그래, 우린 마피아와 정면에서 싸운 게 아니라 놈들을 우리한테 유리한 장소로 유인한 다음 싸웠지. 불리한 상황에서는 결코 싸우지 않아. 녀석의 계획 대부분은 굉장히 신중한 거였지.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마피아는 바보가 아니야. 역시 위험한 전투도 준비할 만한 일도 있었지. 위험한 전투. 농가의 작전 회의에선 자주 그걸 함께 마시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눴지. 술과 꼬렌다야. 네가 알 수 있을까? 그 마의 약의 정체를. 지금 뭐 저기 허울 터놓고 하는 데는 술이 제격이라고들 하지. 난 술을 못 해가지고 뭐. 마음을 터놓기 얘기하기 위한 마의 약물이죠. 아직 이방이 있으려나요? 너무 버젓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다시 말해 술을 마시며 작전 회의를 했던 소리네요. 그런 걸로 괜찮은 걸까요? 바로 카렌에게 얘기를 들어보죠. 오래된 술. 한 잔해? 아니면 상처에다 들이부어줘? 소독할 겸? 이 술을 말하는 거죠? 뭐가 마약인가요? 그러게 말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중한 놈을 대담하게 만드는 데는 좋은 약이었다고. 아, 자신감 부여. 이 장소의 계획서의 술인가 떠오르는군. 놈과 함께 싸우던 날들이 그립나? 난 수많은 전투의 계획을 러셀이 세우게 하고 자격으로 싸울 수 있게 하며 가끔씩 도와주면서 놈을 성장시켰다. 네가 키운 거네 그럼? 응? 이 일의 원흉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개판이구만. 암살, 협박, 부정. 지금까지 여러 악행을 저질렀지만 솔직히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는 건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지금쯤은 경찰에게 쫓겨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을 테니 말이야. 네 덕분이야, 카론. 마피아제에 의지있는 의원을 습격할 때 난 놈을 병원에 보내 협박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어중간한 짓 말고 확실하게 죽여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 병원에 보내서 협박하는 거면 둘다 역으로 잡힐 수가 있지. 마피아의 간부를 고문할 때도 나는 놈 하나만 족칠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 하지만 넌 가족이나 친구도 인질로 삼아야 한다 했지.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진짜 모든 일의 원흉을 카론이 알려준 대로 했네? 가족이나 친구를 인질로? 네가 하는 말은 무시무시하지만 결과는 확실하게 따라와. 그때마다 난 아직 무르단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 그래 러셀, 넌 무르다. 아직까지도 사람을 무자비하게 쳐낼 각오가 부족해. 악마를 거느리고 적과 맞서고 있잖아. 목격자는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죽일 정도의 생각이 아니면 곤란하지. 옛날이 훨씬 더 악마답네. 여자 얄 것 없이래. 어우. 그렇겠지. 당황하네. 오늘은 술이 약했나. 좀 더 취해라. 방해되는 이성은 버려. 목적만 생각해. 너무 많이 취하면은 뭐 제대로 하겠나. 솔직히 여기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넌 아주 잘하고 있다. 피로 물든 라플라스의 독재자의 자리도 머지않았다고. 못하면 이쪽의 브랜디도 따도록 할까? 까마귀는 술을 잘하나봐? 듣기 거북한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건 독재자의 자리가 아니야.
누구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힘이라고. 내가 보기엔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다. 왜 너란 놈은 그 얘기만 나오면 까다로워지는 건지. 뭐 그건 견해의 차이? 방식의 차이? 뭐라 해야 돼 그걸. 뭐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런 거지. 내버려 두라고 파트너. 내 집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다음이 마지막이야. 이 작전이 성공하면 내 공적은 차기 시장의 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이 되지. 하지만 대규모의 작전이다. 내가 항상 옆에서 지시를 내려줄 수가 없어. 그렇네. 나 자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악마가 되어야만 해. 얼마나 옆에서 오더를 내려준 거야 그럼? 라플라스 센트럴 호텔. 내일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된다. 마피아 로소 패밀리와 비앙코 패밀리, 그리고 현 라플라스 시장인 아버지 에랄드 버로우즈. 어? 전원이 내일 센트럴 호텔에 있도록 손을 써뒀어. 이 한순간을 위해 꽤나 수고를 들였지. 마피아도 한 조직만 장악하고 있던 게 아니네. 두 조직이나 있었네. 하지만 그 보상은 크다. 내일 우리가 이대 마피아를 각자 습격, 선동하여 마피아 간의 역사적 정면 충돌을 발생시킨다. 그 분쟁에 휘말린 것처럼 꾸면서 네 아버지를, 현 시장을 살해해라. 와우, 와우. 넌 그 뒤 아군으로 삼은 경찰대원과 얘기를 잘 맞춰서 경찰과 합류하고 그 장소를 진압하는 측으로 돌아서는 거다. 라플라스의 실권을 쥐고 있는 마피아도 현 시장도 없어진다. 그리고 그곳은 네 선두로 수습되겠지. 어디까지 네 공적으로 돌릴 수 있을진 네가 움직이는 데에 달렸다. 나쁘지 않은 계획이지. 자기 친아버지를 살해? 역시 넌 악마구나 카론. 마지막까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하다니 말이야. 네 아버지는 시장이다. 네가 라플라스의 정점을 서기 위해선 방해되는 존재이지 않나? 방해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할 수 있겠나? 시장으로서의 파멸을 위해 아버지를 죽일 수 있겠나? 얜 또 웃고 있네 이걸 또. 그래, 할 수 있어. 난 아버지를 죽이고 이 계획을 완수한다. 캐물을 생각은 없지만 역시 모르겠군. 뭐가 널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지. 왜 그렇게까지 했어? 스스로 부모를 죽이면서까지 정점을 노리는 건지. 오도내린 건 지면서. 내가 아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를 죽이는 건 금기일 텐데. 하물며 부모뿐만이니까 누굴 죽이는 것도 다 똑같지. 끈질기군. 캐물의 생각이 없다면 묻지 말라고. 너에게라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있어. 그저 내게 있어서 에랄드 버로즈를 죽이는 일은 네가 말할 것도 없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일 뿐이야. 이걸 그냥 시련이라고. 애초에 방해되는 이성을 버기라고 한 건 너잖아. 악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까지 몸을 깎아내는 녀석은 처음이다. 그 점에서 난 네게 흥미가 생겨 이거 시기하겠다고. 아, 변태 같은 것들. 지금까지의 계약자들과는 다르다. 어리석지 않고 무언가 뿌리 깊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 그걸 네 입으로부터 듣지 못한다는 건 다소 유감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네가 소원을 이룬 후 어떤 말로를 맞이할지 알고 싶어졌다. 말로? 그렇다면 내일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부탁한다고. 이게 내 내일을, 미래를 가르는 미션인 거니까. 그렇다면 기세를 북돋아야지. 역시 브랜디는 따도록 하지. 술꼬래야. 내일까지 취기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부탁한다고.
알아서 잘 먹든가. 어, 깜짝이야. 뭐야? 뼈 들고 다녔잖아. 대체 어떤 놈이? 설마 로스 패밀리 놈들인가? 대낮에 당당하게 이런 곳에서? 진짜 야만인 놈들이. 보스를 호위해. 지원을 불러. 와, 전쟁이다. 여기서부터는 개별 행동이군. 난 비앙코를, 넌 로스를 선동하는 거야. 지금까지 중에 가장 피부냄새 나는 미션이 되겠군. 각오되었나? 안 됐음 여기서 죽을 뿐이야. 너의 말로 괜찮은 건가? 악마라고 해도 무적이 아니란 건 알고 있어. 설마 내 걱정을 하는 건가? 응? 그건 뭐 당연하잖아. 파트너가 죽어버린 곤란하지. 더 부려 먹어야 된다 이런 건가? 별일이군. 그렇게 간단히 날 쓰러뜨릴 수는 없다. 자기 걱정이나 하라고 불렀어요. 그걸 너무 대놓고 대화하는 거이냐? 슬슬 가지. 적당히 놈들이 움직이면 위에서 합류하자고. 빵빵! 넌 러스를 보러 오지. 또 빵빵? 미안하군. 봤다면 죽이는 수밖에 없어. 터치? 총 들고 터치? 오. 무슨 일이야?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총성을 들었던 신고가 벌써 12건째라고. 마피아다. 로스와 비앙코가 이 호텔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어. 이봐, 왜 갑자기? 투숙객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도 위험해. 일단 시 경찰에 지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경찰인 줄 알았더만 경비였고. 꽤나 감각이 마비되었군. 이 정신 나간 상황 탓도 있겠지만. 저거는 자기가 다친 걸까, 피를 묻힌 걸까, 그냥. 세 명이나 죽인 직후인데도 꽤나 냉정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몇 번인가 스친 상처도 거의 아프지 않다. 아직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드레날린이 얼마나 분비되는 거야 이거. 그럼 로스 패밀리가 쳐들었다. 지원을 부탁해. 아우, 혼돈. 여기도 저기도 이쪽도 여유가 없단 말이야. 버텨. 누구 목소리인지 얘들은 구분도 안 하나 보네 그냥. 이걸로 됐어. 어서 여길 뜯으러 가지. 뒷놈들이 알아서 부서져주는 것뿐이야. 뭐 둘 쓰러져 있으니까 딱 알맞게 행동했다 그런 거겠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손을 쓸 수 없게 될 정도로 좀 더 불타오를 하고. 에휴, 얘도 중2병 한 가득. 와, 테이블에 맛있어 보이는 거 맞네. 뭐야 이 녀석, 악마인가? 네 놈들이 러스 패밀리로군. 비앙코 패밀리와의 계약이다. 죽어라. 뭐라고 망할 놈들이. 비앙코 놈도 이런 데서 쳐들어올 줄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한 명 정도는 살려보내는 그런 거겠지 싶은데. 톡톡톡톡톡. 아이, 다 잡아 그냥? 아, 한 명 날 옮긴구나. 동료들에게 알려해. 비앙코 패밀리가 쳐들어왔다고. 보내주고. 그래, 계속 버티려라. 비앙코 패밀리가 습격해왔다고 말이야. 로스는 비앙코를, 비앙코는 로스를 덮친다. 서로의 보스도 이 호텔에 있으니 아주 필사적으로 싸울 테지. 그리고 서로 싸우고 쏘고 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악마 같긴 하나. 아, 뭐 기관총 쏘는 것 같은 소리도 나고. 난리. 좋아, 싸움이 커졌군. 슬슬 시간이 됐나? 진호, 나다. 시간이 됐어. 내 통보와 지휘라는 명목하에 경찰대를 움직여주게. 15분 후 호텔 뒷문에 합류한다. 그래, 알리바이는 부탁하시.
일단 경찰한테 연락을 해두고. 내 얼굴을 본 놈들은 전부 죽였다. 물론 감시카메라는 전부 꺼뒀고 전 수시간에 엘리베이터 준비해뒀어. 어떻게 해도 설령 살아남은 마피아가 붙잡힌다 해도 내 이름은 조금도 나오지 않아. 마무리다. 카론이 먼저 가있으라 아버지가 묵고 있는 밤 906호실로 가자. 막 타라고 하기도 뭐하네. 징글징글한 놈. 부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구나. 아유. 알록달록 해라. 브이아이 피룸. 왔나? 준비되어 있다. 일부러 기절시킨 건가? 빨리 도착했으면 네가 처리해도 됐었잖아. 아니, 네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네 각오를 보여달라고. 난 어디까지나 거들기만 할 뿐이다. 당연히 현 시장이라는 건물을 직접 죽일 순 없지. 너 저 눈. 그런가. 물론 서른을 피우면 곤란한 것도 있지만 의식을 잃게 한 건 너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이기도 하다. 뭐 마지막 배려? 이런 거라 보면 되나?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시간이니까 눈 마주치면서 죽이기엔 못할 것 같으니 그런 거다 이런 건가? 동정? 시간은 얼마든지 들여도 좋다. 하지만 네가 죽여라. 넌 어젯밤 에럴드 버로우즈를 죽이는 건 내가 말할 것도 없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그 시련을 뛰어넘어 봐라. 네 뿌리 깊은 야망을 증명해봐라. 대답은? 이봐 카론, 아마 노안의 사고방식에 어긋난 게 있는 것 같아. 뭔 말을 하려고 또. 넌 결국 나에게 시장의 자리를 부여하기 위한 시련으로서 그 지위와 부모의 목숨을 저울질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하지만 난 이 남자를 앞에 두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내게 있어서 이 남자는 거대한 족쇄. 그 이상의 감정은 꽤나 옛날부터 없었어. 지금 이 방어쇠를 당기면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내게 있는 건 그런 고향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난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 방아쇠를 당기기만 할 뿐. 그것만으로 내가 원하던 것에 닿을 수 있어. 끝났다. 끝났다고. 이걸로 난 더 이상 아무도 따르지 않아도 돼. 난 악마와 계약해서 이뤄낸 거라고. 좀 쉽게 좀 웃어라. 해낸 건가? 이렇게나 간단하게. 이 녀석이 아버지든 현 시장이든 아무래도 좋아.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에럴드 버로우즈라는 것.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난 이 남자에게... 이 남자에게... 뭐지? 옛날 이야기에서 옛날 이야기 듣는 건가 이렇게? 아니면 말 알았기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 궁금하게 누구 참. 이 다음은 경찰대에 합류한다. 넌 먼저 현장을 벗어나. 궁금해서 그런가? 난 말이야 훨씬 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고. 자신을 위해서 방해되는 건 전부 제거할 각오를 말이야. 이걸로 겨우 해방됐어. 방해가 되는 건 오늘 전부 이 호텔에서 처리했다. 날 구속하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겨우. 러셀 버로즈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이해가 안 되는군, 러셀. 글쎄, 난 이제 가겠어. 너무 조용하게 얘기만 한다, 야. 처음에는 기껏해야 단순한 잔챙이라고 생각했으나 터무니없는 괴물로 성장했군. 아무리 내가 도와줬다고는 하나 정말로 자격으로 여기까지 해낼 줄은. 이건 정말로 네 파멸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체 뭐가 널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거냐, 러셀. 난 놈이 언제까지고 겁쟁이에 무르기만 한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다만 사실은 달랐다. 원래부터 그 야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비정해질 수 있는 소질을 가진 남자였던 거다. 노일도 당황했네. 마피아의 설군 오히려 잘 알겠어요. 시장 떴다고 한다면 그런걸요. 하지만 어째서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간다니. 파멸이 정해져 있는 권력을 위해 부모를 죽이다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까지 내게 얘기해주지 않았다. 궁금하다면 본인에게라도 물어봐라. 하지만 진실은 러셀 버로우즈란 남자의 광기를 키운 건 틀림없는 바로 나라는 것이다. 아이고 잘 키웠다. 그래도 그걸 즐기는 게 악마란 존재죠. 당신도 꽤나 즐거웠던 것 같고. 그래, 적어도 그때는 놈의 행동에 놀라면서도 난 그 변화를 즐기며 후에 다가올 파멸을 기대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때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희 이야기는. 자, 이쯤에서 일단 나갈까. 몸 상태도 나아졌고 말이야. 출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때까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하지. 아니, 여기까지 말해줬으면 전부 얘기해 주세요. 괜히 질질 끌 필요 있나요? 내 말이. 계속해서 떠들어 지쳤어. 그뿐이다. 어! 이거 봐, 또 퍼펙트 놓쳤네. 에헤이.